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보고를 할 텐데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무총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위원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 채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 북한의 해킹과 자녀 채용에 관한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 보도 관련,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 채용 보도 관련 순입니다. 3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해킹 공격 보도 관련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가정보원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 사실을 통보하며 보안 점검을 공고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3면 주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북핑 해킹 공격 통보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인지하는 경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북한 IP 대역을 확인하거나 국가정보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북한 관련 사항임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북한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5면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보안 컨설팅 공고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사이버 공격 사례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한 바 있고, 국정원과 보안점검이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두 협의 과정에서는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안임을 고지받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투개표 장비와 동일업체 장비 사용 관련입니다. 이라크에서 사용하는 투개표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며, 투표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 데이터를 집계하고 선거 종료 후 유송통신망을 통해 투표 결과를 전송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개표이며 투표지 분리기는 개표 보조 장비로서 일부와 통신망이 단절된 것으로 이라크에서 사용하는 투개표 장비와는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제작한 투표지 분리기는 노후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6면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들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 채용 보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면입니다. 지난 5월 10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우리 위원회의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면 주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1면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이 2분의 1 이상 유축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위원에게 점검, 평가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앉으십시오. 총장 6조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정보보호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관리기관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마이크 좀 대십시오. 예. 정보 그 관련 법 7조에 보면은 관리 기관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 그게 무슨 단서가 그런 단서가 있어요?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안이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을 받겠다는 건 안 받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언을 하라고요. 예, 검토해서 결정한 건 아니고. 예예. 예. 자 다음은 남아영 소방청장 나오셔서 현안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월 4일자 정부 의사 발령으로 제5대 소방청장으로 임명된 남하영입니다. 지난 6개월 직무 대리 기간 보내주신 깊은 배려에 힘입어 국민 소방 안전에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의 자세로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청렴하고 더 신뢰받는 소방청으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방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산불 대응 현황 및 개선 대책입니다. 지난 4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홍성, 대전, 순천,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59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8m의 양간지풍이 발생하여 휴양지와 도심까지 급격히 확산되었고 대전에서도 산림 인접 마을까지 산불이 확산되어 민가와 시설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쪽 개선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취약 시기에는 산림 인접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화재 안전 컨설팅과 더불어 주택에 맞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위하여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현재 경북에서 운영 중인 119 산불 특수 대응단과 같은 산불 전담 조직을 추가 설치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인접 마을에는 비상 소화 장치를 확대하고 험지 펌프차, 소방 헬기 등 대응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산불은 단순한 산림 화재 수준을 넘어 급속히 도심 화재로 확산됨에 따라 별도의 대응 체계와 산불 대응 기술 필름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3쪽 여름철 풍수에 대비 대응 대책입니다. 전년도에는 힌남노 등 태풍과 함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과 포항 우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립자를 구조하고 포스코 공장에서는 대용량 방사포를 이용하여 배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속 조치로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지하 공간 침수 사고 현장 활동 대응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119 신고 폭주 대비 비상 접수대 정설과 수중 펌프 구조 보트 등의 대응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에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정설한 비상 접수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지하 침수 현장 등에 대한 맞춤형 구조 대책과 함께 유형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강된 구조 장비의 가동 상태를 100%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과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통신망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민간협회 등 유관기관과 인력 장비 동원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기상특보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호우 피해 예상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더 이상 숨지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소방청 청렴혁신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소방청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 분야 26개 과제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심사 전후 심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별 희망 부서와 전문성을 고려한 희망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와 외부인에 의한 평가제와 현장 지휘관에 대한 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근무 성적 평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인사 부서 등 주요 보직자는 직위 공모제로 선발하고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인사 비리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급으로 청렴한 소방 리더단을 구성하고 소방장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상향식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담당 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일선 시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감사 기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휘무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측 기피 장치를 강화하며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더 신뢰받고 당당한 소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둔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경기 의정부시 갑 민주당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시 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남아영 소방청장님, 네. 소방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상임이 계획이고 출석이신데요. 네.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질의하면 되나요? 이 취임 다짐과 인사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방금 현안 보고 말씀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청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많은 숙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것은 소방 조직의 당연한 소명일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숙제가 되는 것은 이 국민의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일선 소방관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관 5명 정원의 소방펌프차에 단 2명이 탑승해서 출동해서 그런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소방인력의 충원 문제가 당시에 제기됐고요. 당시 빈소에서 이 현 정부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소방청장으로서 앞으로 정부에 이 소방인력의 층원과 중원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인지 다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이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적극 나서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장 실사까지 하고 한 것이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소방 지역에서는 이 소방차의 부족한 인력들이 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장님들이 앞장서주신 한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재정의 이런 지역적 격차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현행 시, 도 지역에 이런 인사나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방조직법이나 이런 국가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소방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과 청장 직무대행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소임을 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재난 양상의 변화됐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집중호우나 홍수, 이런 수해가 또 오늘 말씀 주신 이런 대형 산불, 이런 재난들은 과거에는 이런 계절성으로 반복되는 재난처럼 비춰졌지만 이제는 이런 기후위기, 재난 환경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빈도나 규모나 예측 가능성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국가 차원의 그런 체계 자체를, 재난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차원에서 소방청도 단순 재난 대응 주무기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 재난, 국가의 재난 이런 철학과 이런 국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타 부처에도 강력하게 이런 재난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장께서는 그러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중소병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이 소급 설치하는 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7년 4개월까지 2배 이상 연장한 문제에 대해서 소방청장께 강력하게 이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나 이런 의사단체 등의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결국 국민의 생명 안전이 타 부처나 다른 유관단체의 이런 이해관계의 후순위가 됐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집중호우부터 또 여기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도 33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8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수해와 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119 신고가 폭주할 때 이 시스템 한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119 신고법이 현재 국회 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수반 이런 관련 주장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소방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저희 청으로서도 연간 119 신고가 1200만 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하는 1200만 이용하신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어떤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뭐 경찰이나 해경하고 이런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공동 대응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한 비상 수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청 차원에서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들께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릉 대형 산불 때 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 헬기들 그 어떤 것도 뜨지 못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00리터급이라 자랑하는 이 초대형 산불 진화헬기, 산림청 소속도 소방헬기도 뜨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달라진 대책 없이 여전히 소방헬기 확충, 험지 펌프차 확충 이런 주장들만 말씀하시는지, 이 당연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 규모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양상이 달라졌으면 대응 대책도 달라져야 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를 이용한 산불 진화의 한계를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고정익 항공기, 비행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소방헬기는 뜨지 못합니다. 비가 오거나 비가 심하게 오거나 바람이 강해도 산불 진화
헬기는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상에도 영향을 덜 받고 야간에도 운영이 가능하고 담수 용량과 진화 효과도 훨씬 더 지대한 이런 예, 저도 이번에 저 강릉 산불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과 같은 산불 진화 방식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여지고요. 어떤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뭐 고정기 항원기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총장님 현안 보고를 보면 사쪽에 보면요. 나름 신뢰성이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보안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나름 신뢰성 없는 보안 컨설팅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관위가 2019년부터 원래로 5년째 윈스라는 업체의 보안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1에 보면 그런데 이 보안 업체 윈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금양통신의 김일재 회장이에요. 김일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가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이 맡긴 윈즈고요. 윈즈는 김일재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 1쪽을 보시면 조달 공개 경찰로 경쟁 입찰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 공개 입찰이 무늬만 공개 입찰, 위장 공개 입찰입니다. 실상은 수의 계약입니다. 2018년부터 2년간 2년마다 공개 입찰을 했는데 긴급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3, 4주 만에 긴급, 그 다음에 1, 2주 만에 긴급해서 두 차례 유찰돼서 그러면 윈즈가 수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윈즈는 김일재 회장이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재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PPT 화면 네 번째 쪽을 보시면요. 보도를 보면 윈즈는 문재인 정부에서 180도 달라졌다. 실제 윈즈의 매출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672억 원에서 지난해 매출은 1014억으로 5년 전 대비 5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기고 또 계약도 사실상 위장 공개 입찰을 해서 사실상 수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신뢰 있는 보안 컨설팅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6쪽을 좀 보시죠. 보면은 선거 때마다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보안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안자문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직전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쇼잉이에요. 저는 보안 프리패스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회 명단이 혹시 파워포인트로 좀 나와보시면 자문위의 명단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절반이 보안 전문이 아니에요. 그중에 특히 YMCA 이영용 사무부장은 경력이 서울 YMCA 컴퓨터 운영체계 관리하는 분입니다. 전혀 보안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죠. 이분은 붙박입니다. 보안자문위원회. 다른 분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추천목의 자문위원 김건 씨는 청년조직 간부라서 이게 당에서도 보안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의 보안자문위원을 두면서
이렇게 보안 자문을 잘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11쪽 보면 경력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류 면자 시 외부 심사위원 2분의 1 부라부라 이런 게 있는데요. 총장님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해서 7개월 만에 승진했고 차장님 자녀는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두 명 모집해서 두 명 채용했으니까요.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채용 관련 저는 선관위에 이런 채용 관련 의혹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싶은데요. 특혜 채용 저는 많다고 봅니다. 더 이상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이 특별 외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고 채용이 더 늘어나면 사무총장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해 주십시오. 보안 전문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따져 기술력으로 저도 이제 의원님이 설명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처음 듣습니까? 아니, 문재인 그럼,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보안업체고. 아니, 네. 예. 처음 듣는 거 저희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공개 입찰에서 1,000만 원 이상 후원했습니다. 1,000만 원 했습니다. 공개 입찰에서 선정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보안자문위원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서 또 정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더 전문가들, 더 적격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더 찾아서 그 보안전문위원회를 더 실효적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채용 형성에서 그 승진 문제는 저희들은 그 오기 전에 그 이전 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했던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로는 감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해서 사무처에서 그 감사기구에 보고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신 선관위 중앙위원님을 포함해서 예부 전문가 또 내부 전문가 해서 다섯 분으로 꾸려서 그분들이 전혀 그 사무처라든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고하고 위원회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총장님의 그 답변 듣고요. 예. 아 진짜 이 앞으로 선관위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 국민 저는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님의 그 답변은 선량한 선관위 대부분의 직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윗대가리에서 부정채용, 특혜채용을 하고 아빠 찬스를 쓰고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된다? 감사를 받으십시오. 떳떳하시면 자리까지 내놓으시겠다면서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이 예. 헌법기관, 정치적 중립 이러면서 소쿠리 투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1,000만 원이 최대 후원금입니다. 그 했던 금양통신 김을재 회장이 회사가 그 자회사한테 몰아줬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그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보안업체 선정할 때는 그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심사해서 또 그리고 의뢰해서 조달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걸 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최종 결정은 조달 경쟁 체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답변은 보안 점검 업체의 이
입찰 의혹,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실 이런 것들이 제출됐는데도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강화해 나가지 외부로부터 보안 선출을 받을 생각이 없다.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이세요? 아니니까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보안 점검 업체에 예. 예?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보안 컨트롤이 받을 생각이 없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그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질의에 왔으면 무슨 예.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예?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답변을 해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한 번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응? 이번에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의 운영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응? 의사진행 발언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자, 총장.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은희 의원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더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자, 답변하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손 드는 거야. 자, 총장. 손 드는 거야. 의사진행 바로 주시라고. 답변하세요. 의사진행 바로 주세요. 답변하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야 넘어갑니다. 조은희 의원 질문의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발언을 하세요. 보안은 전문업체의 그 미흡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미흡함을 넘어서 뭐 어떤 그러면 대책이 있냐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끊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조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진행 방식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은희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보안 전문 업체 미흡함을 더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정상적인 진행입니다. 저렇게 부실한 답변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허술하고 그냥 면피하기 위한 답변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세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답변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좀 조용히 좀 지켜. 아니, 제가 지금 조은희 의원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자, 사무총장.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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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총장. 답변을 끊고 갑시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답변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한 답변을 없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하세요. 그랬어.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이성만 의원이 신상에서 말씀하신 건 이방입니다. 도둑이 재발돌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네? 아 참. 됐습니다. 자 총장 좀 조용히 하세요. 자 총장 답변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해가지고는 오늘 현안 질의에서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대책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아요? 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하십시오. 위원장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예, 그 현재 수행 중인 그 보안 컨설팅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취약점 등 진단 크로스 체크를 해서 더 보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보호기관 기술 지원을 검토하는 등 그 대비책을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얘기하세요. 자, 다음은 광주 북구를 못 드립니다. 광주 북구를 이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왜 신상발언을 안 줍니까? 본인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 시간 돌리세요. 뭐 좌우수 관리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직도 할 말이 힘인가는 말을 왜 합니까? 나도 내 신상발언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힘이 남았냐고 물은 거예요. 자, 이영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거니까. 못 드립니다. 이 마이크 끄세요. 이 마이크 끄세요. 못 드립니다. 위원장은 접니다. 이 마이크 끄세요. 이성만 의원 위원장. 신상발언 요청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 끄세요. 자 위원장은 접니다. 신상 발언 주시고 이 위원장 저거 이영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은 접니다. 위원장의 위원장이 위원장 대사하세요. 자 이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안 됩니다. 이영석 의원 하시고 하십시오. 이영석 의원 질의하시고 할게요. 드릴게요. 자. 저는 저 의사 진행 발언 듣고 저 발언하겠습니다. 이영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영석 의원 질의하고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에 한해서. 간사님에 한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자, 이영석 의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경웅 의원님, 김경웅 간사님 의사 진행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소리를 안 들리겠습니까? 본인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안 드리고도 소리 다 들려요. 그러려면 자, 이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질의보다는 마이크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마이크 세요. 마이크 내리세요. 자, 위원장께서 마이크 위원장께서 내리세요. 동료 의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 의사 진행 발언 못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영석은 질의하고 내가 의사 진행 발언 또는 의사니까 일단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자, 7분 드리세요.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참 회의가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회의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예. 현안 보고 하실 때
5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사이버 공격 사례와 관련하여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문을 수신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1월 27일자로 온 그 문서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첫 사례죠? 예. 예. 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행안부가 이런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1년의 보도 내용을 보면 뭔가 의도를 갖고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행안부로부터 이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공문 받고 협의하셨을 때 이때는 북한 해킹 관련, 즉 북한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예. 지금 여기 현안 보고에도 당시에는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안임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북한 해킹과 관련돼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중앙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홍보를 했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 해킹 북풍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뭐 중앙선관위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동안에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그가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이런 그 해킹 의심 메일 그런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 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서 온 건지 러시아에서 온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온 자료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중앙선관위가 최근 6년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국정원으로부터 이건 북한의 해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특정을 해서 예. 선관위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이번에만 지금 북한 해킹 공격이 예상이 된다는 것도 중앙선관위에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보고했던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네. 중앙선관위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접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예.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북한 해킹에 뚫린 적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북한 해킹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걸 파악할 예. 수가 없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 해킹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선관위에서는 그러면 어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을 국정원에 했어요? 그 예전의 사례였고요. 그 네.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요. 그거는 이제 다 자체 종결 이제 처리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면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국정원에서 통보했던 걸 확인하셨어요? 네,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아니,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당연히 국정원에 어떤 내용의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시스템에 그 침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확인을 좀 안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선거 정보 시스템에 해킹 침해 의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예. 갑자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무총장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선관위에 해킹을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이거 뭐 국방부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저는 전혀 이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보안점검 컨설팅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그리고 또 협의할 때는 전혀 북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또 네. 북한 해킹 공격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니까 갑자기 북한 해킹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식의 지금 헌법기관을 흔들려는 의도 대단히 저는 이건 나쁜 관행이고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뭔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총장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보안 컨설팅을 만약에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받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은 어떤 부분에서 훼손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거부를 하셨으니까. 저희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없었고요. 또 저희도 이제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잘 지금 하고 왔고 또 이제 자칫 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은 또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면 저희도 이제 선거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접적으로 또 컨설팅 하는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고유 사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 사무처 그리고 또 우리 중앙선관위원회 헌법기관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곳은 저는 중앙선관위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 기관의 보안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보안점검 1분 더 드리세요. 총장님께서 지금 이 이제 어쨌든 행안부의 그런 공고도 있었고 국정원의 그런 이제 북한의 해킹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 해킹 관련해서 굉장히 어찌 됐든 간에 북한 해킹은 국가적인 큰 문제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막아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뭐 선관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보고 자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었을 때는 그 정보통신기관 그 보호법에 그것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장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고 인정하면은 우리보다 우수한 정보기관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그런 데에 우수 기술력을 받아서 어떠한 압박에도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셨죠? 네, 정치적 중립은 저희들 생명입니다. 예, 이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원 간사님 의사 좀 하시겠어요? 네, 2분 드리세요. 이건 3분 주세요. 회의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위원장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사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의 입맛에 맞는 답변 또는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들이 몇 분이 더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 좀 뒤에 질의를 하신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약간 감정이 섞여서 사회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성만 의원이 아직도 소리 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우에서 좌로 간 거에 대해서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건 정말로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그동안에 우리 장재원 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이성만 의원이 어찌됐든 지금 심정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아직도 소리 지를 힘이 있느냐 또는 위에서 좌로 간 거에 대해서 아직도 못 느끼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품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드릴게요. 그 북한의 해킹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선관위 전직 총장, 현직 총장, 또 현직 차장의 자녀들이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 공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만 오늘 현안 질의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강조를 한 거고요. 이성만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성만 의원이 제가 행안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소리 지른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 대판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의사 지른 거는 이분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언급하셨으니까 신상 발언 주세요. 오늘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선관위원장의 그 답변 내용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촉구하신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께서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질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치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벌떼처럼 나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나서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하실 때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촉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이승만 위원님 같이 잠깐 좀 중단해 주십시오. 정확히 제가 하시는 말은 우리 저기 이승만 위원님 그동안 해오신 행태로 봐서는 상대 의원 발언할 때 제가 좀 하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더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야 관계없이 선관위의 어떤 해킹 문제 또 여러 가지 특혜 채용의 의혹에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안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런 방지 없도록 방지해 나가는 게 맞는데 우리 이승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셨으면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찬을 하시고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자신 없죠? 신상 발언 주십니까? 아, 민방위 훈련 있어요? 예.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방위 훈련이 종료되는 오후 2시 30분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